사람에게는 안전지대가 있게 마련입니다. 세이프티 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리적으로 안전한 지대로 여겨지기도 하고요. 심리적으로 안전한 그런 공간이라고 여겨지기도 할 겁니다. 그곳에 있으면 쉼이 가능하고요. 그곳에 있으면 나를 보호해주는 것 같고 내 편을 들어주는 그런 안정감을 얻을 수 있기에 우리는 그곳을 안전지대라고 합니다. 그런 안전지대, safety zone이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안전지대는 어디신가요? 무엇보다 가정을 얘기할 수 있겠죠. 며칠 전에 이제 교회 있다가 집에 돌아가니까 아이들 얼굴이 그렇게 달아있더라고요. 뜨거운 날씨에 좀 참 덥잖아요. 햇볕도 되게 강하고 뜨거운 날씨에 밖에서 오랫동안 놀았대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아이들, 그죠? 그러니까 나갈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가 먼저 나가라는 얘기 별로 안 하니까 꺼지고 생기면 막 나가요. 이제야 조금씩 동네 친구들, 교회 친구들, 만나서 놀 수 있게 되었는데 저희 집 아이들이 요즘 들어서 옆집에 있는 아이들하고 자주 놀더라고요. 며칠 전에 이제 집에 돌아오니까 밖에서 다섯 명의 아이들이 막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옆집 큰 아이하고 저희 큰 아이가 나이가 같고요. 옆집 막내 아이하고 저희 막내하고 한 살 차이. 옆집 막내가 저희 막내보다 한 살이 많은데 그렇게 이제 남자 하나 여자 넷 다섯 명이 어울려서 놀더라고요. 근데 그날따라 집에 들어보니까 막내 아이의 속상했던 이야기를 엄마와 언니들이 들어놓기 시작합니다. 옆집 한 살 위에 언니가 저희 집 막내를 많이 속상하게 만들었나 봐요. 집단에는 이제 한 살 어린 동생보다는 여러 살 위인 언니들하고 놀고 싶은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 집 막내를 속상하게 만든 거죠. 저희에겐 그냥 웃긴 상황이었지만 우리 집, 저희 집 언니들 눈에는 그 모습이 좋게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많이 마음에 걸렸나봐요. 35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도 번갈아가면서 막내 옆에 가서 속상하지 않게 이전보다 오히려 더 좀 오버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살뜰하게 아이를 챙겨준다 봅니다. 그 마음을 이 막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며칠 툴툴 거리기만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웃기던지 동시에 못했습니다. 언니들의 소중함을 아직 잘 모를 그런 막내이지만 그래도 동생 속상하지 않게 옆에서 힘이 되어주려고 하는 언니들의 모습이 알게 모르게 이 막내에게는 자기 나름대로의 안전지대가 바로 여기구나. 언니들 사이에 그런 마음을 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안전지대. 나이와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한 개인의 안전지대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누구도 볼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나의 내면의 감정과 생각에서부터 그 안전지대는 시작될 겁니다. 겉으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조차 나의 내면 속에서는 무엇이든 생각할 자유도 있고요. 어떤 생각이든 내 안에 하면서 속상한 문제를 해결해 갈 수도 있고 원없이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상상도 해보기도 합니다. 누구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낼 수 없기에 나 자신의 제일 안전지대는 무엇보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또한 더불어 관계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완성되어져 갑니다. 그렇게 저마다 감당해야 될 삶의 책임이 있기에 그러한 내면의 안전지대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것이죠. 나의 외적인 삶에 안정감을 가져다주고 힘을 주고 배울 무언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존재 아마도 우선적으로는 가장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안전지대가 주어졌죠. 베드로의 서신을 받은 수신자는 서신서두에 언급된 것처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브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외면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었기에 그들은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었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지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야 했던 흩어진 나그네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구속의 은혜를 위해 택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핍박과 위협 속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했던 세상 속의 나그네들이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안전지대를 찾기에 힘써왔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위협과 두려움이 존재하기에 그들 스스로의 내면은 점점 더 힘겨움을 느꼈을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마치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힘겹게 느껴졌겠지. 자신의 내면만을 안전지대로 삼고 살아가기엔 점점 더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더 소중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외로운 믿음의 삶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안전지대와 같은 그런 곳으로 말이죠.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앙은 나 홀로 고고한 듯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신앙을 주신 것도 복음은 나눠야 신앙은 함께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와 나 자신의 신앙은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함께 자라가야 또한 함께 고통할 수 있는 것이죠.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이 세상의 삶을 버텨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나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공동체, 신앙 안에 바르게 세워져가는 교회 공동체 역시 우리에게 필요하고 마찬가지인 것이죠. 베드로는 그런 이유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이어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치 흩어진 나그네 마냥 힘겹게 살아가는 그들의 일상 속에서 분명 안전지대가 필요한데 그 안전지대 찾기가 여간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우선 신앙 공동체가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안전지대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완벽한 안전지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노력이 요구되고 계속되는 애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신앙의 안전지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베드로를 통해 본면에 주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혹시 오늘 교회 오신 전에 매일 성경 큐티를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큐티 본문 말씀 중에 이 말씀인지 제가 앞부분은 좀 떼고 뒷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그 뒷부분의 시작인 이 8절 이렇게 말씀하겠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여기에서 다
5가지 덕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즉,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두 번째, 동정하고, 이 말은요, 우리가 오해하시는데, 서로를 공감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을 찾아보니까 tender heart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tender, 부드러운 거죠.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죠. 나 자신의 내면에 머물지 않고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공동체 안의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게 마련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신앙의 삶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안전지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필요가,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섯 가지를 살펴보면 사실 서로 다른 별개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문장에 대학의 다섯 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함께 연결되어지는 그리 구분되어지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건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품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듯이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해서 우리가 늘 똑같은 것을 동의하고 똑같은 것에 찬성하라는 것이 아니죠. 나랑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내가 있을 곳이 되지 못한다라고 여기는 건 매우 성급한 판단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신앙 공동체는 모두가 똑같고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 다음 말하고 있는 네 가지 경우들 그 성품들이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동정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좀 더 나은 형편에 있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을 안쓰럽게 여기는 그런 동정, 그런 수준의 동정이 아니지. 다른 누군가가 느끼고 품는 마음을 나도 공감한다 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무조건 같은 생각이 아니라 다른 지체가 품고 있는 그 생각을 나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힘쓴다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기에 내 생각이 전부라고 우기기 전에 상대방의 생각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 역시 귀한 생각이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인 것이고 앞서 말한 같은 한 마음을 품는 모습인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역시 긍휼의 마음이기에 상대방의 생각에 내 마음을 여는 겁니다. 내 마음을 열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 불가능하죠. 누군가에게 긍휼이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과 그 사람의 삶의 배경 앞에 내 마음을 연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면 내 생각과 심한 편견까지도 내려놓고 새로운 이해의 장에 나 자신을 서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할 수만 있다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오히려 상대방의 생각이 가지는 장점을 나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모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한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열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나 홀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신앙 공동체 밖에서 홀로 이길 수 없는 외로운 믿음의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안전지대는 바로 거기에서 여성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안전지대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들으려고 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의 생각과 다르지만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나의 상황을 공감해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의 안전지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가치와 나하고 똑같은 방식을 쫓는 사람들만을 나의 안전지대의 요소로 찾으면 우리는 결코 어디서도 완전한 완벽한 안전지대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살아나는 어떤 기초도 바로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어찌 가족이라 하여 모든 것을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세에 열려있을 때 비로소 가정 또한 우리의 안전지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티머 에들러라는 철학자이자 작가가 있는데, 그것은 듣는 법, 말하는 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이해하여 의견의 불일치에 이르는 것은 훌륭하며, 서로 이해하여 의견의 일치에 이르는 것은 더 훌륭하다. 말이 어렵죠. 철학자들은 쉬운 말들도 어렵게 표현하는 것, 다시 한번 제가 드려드립니다. 서로 이해하여 의견의 불일치에 이르는 것은 훌륭합니다. 서로 이해하여 의견의 일치에 이르는 것은 더 훌륭합니다. 자, 여기 핵심이 무엇입니까? 훌륭하고 더 훌륭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서로를 이해한다 라는 것에 방점이 찍히는 거죠. 밴드가 어떤 수준이 있을까요? 훌륭한 수준인가요? 더 훌륭한 수준인가요? 아니면 훌륭하지 못한 수준인가요? 상대방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 상대방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배경과 이유와 그 과정 속에서의 여러 고민들을 인정하고 이해한다는 데 비로소, 아,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다르구나. 바로 그렇게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비록 똑같은 마음을 품지는 못했어도 결과적으로는 훌륭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마음은 아니어도 마음을 같이 하려는 과정, 다시 말해 그 사람과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애쓰는 과정, 그 속에 함께 서 있다면 훌륭한 안전지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 없이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고 맙니다. 하지만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는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을 나의 논리와 내 경험과 내 근거로 설득하고 이기는 것도 대화는 나와 너의 진솔한 만남이고 신뢰 구축의 그 자체이죠.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이렇게 다투실 때 나의 논리와 나의 경험과 나의 설득력으로 이겨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길 수가 없죠. 우리 논리와 우리 경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싸움 본질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우리의 신뢰를 쌓아 건강한 공동체가 무엇일까는 여러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듣기와 말하기, 이것이 활기차게, 일방적인 것이 아닌 활기차게 서로 가운데 주고 받아지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언제나 내 생각에 찬성하기 위한 그런 대화가 아니라 서로를 잘 이해하기 위한 대화가 우리 가운데 알아져야 되는 것이죠. 말하는 내용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대화는 비로소 더 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각자가 가진 생각과 방법보다 더 깊이 있는 그런 결론의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같이 한다. 우리의 공동체, 안전지도로서의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마음을 같이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안전지대를 만들어갈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만 안전지대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지 않으셨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그 가운데 또한 안전지대를 세우고 그 가운데로 세상 또한 초청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말씀도 나 혼자 이해하고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지. 그 말씀은 꺼져가는 세상의 그 힘겨운 불신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려내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살아내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참으로 힘겨운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흩어진 땅의 삶이기에 힘겨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신 건 혁구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일상 속에 우리는 분노케 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분노를 상대방에게도 똑같이 돌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와 가족을 욕하면 나도 마찬가지로 욕해주고 싶습니다.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그런 분노 앞에, 그런 우리 일상에 익숙해진 우리의 분노 앞에 참을 드립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 나를 억울하고 나를 분노하게 만든 그 악을 향해 오히려 복을 빌고 축복해 주라는 말이죠. 하지만 그래야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세상을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길은 다름 아닌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예수의 사랑과 그들을 연결시켜주는 기회는 그들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우리를 만나는 통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운동체에서 우리가 훈련해가는, 훈련해야 하는 그 다름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과 세상은 우리들의 노력은 세상은 분명 우리가 가치 있게 품고 있는 그 삶의 자리와는 다른 가치를 향해 살아갑니다만 그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고 세상을 향해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보다 큰 여유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자꾸 철학자 얘기를 얘기합니다만 철학자 김진식 씨라는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그래서 보았습니다. 모두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서로에게서 나와 비슷한 것이 먼저 눈에 띄지만 모두가 같다고 전제하고 나면 서로에게서 나와 다른 면만 먼저 눈에 띕니다. 우리가 흔히 컵 안에 있는 절반 담겨 있는 물을 보는 시각의 차이를 얘기할 때 있잖아요. 절반밖에 안 붙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와 절반이나 있네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모두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 서로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서로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그때부터 서로에게서 오 저건 나와 비슷한데? 라는 것이 먼저 보이기 시작하는데 세상을 갚아야 돼
저 사람도 나와 같아야 되고 내가 화나는 일에는 저 사람도 죄책감을 느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일수록 저 사람은 나와 다르지. 이것이 보일 먼저 보이죠. 세상이 나와 같으면 우리에게 세상을 안전지대로 우선 주셨겠죠. 어떤 것이 제일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말하는지. 하지만 세상은 우선적인 안전지대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너무 다른 사람들이 정말 없기 때문이죠. 세상은 우선적인 안전지대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르다고 인정하고 앞선 공동체 안에서 노력해낸 그 모습들, 그 모습을 동일하게 우리가 품기 시작한다. 나를 세상으로 해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그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세워졌음을 또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위로를 풍성히 얻게 될 안전지대를 찾게 하실 거라는 사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누구보다 내가 잘나가지고 누구보다 다 성공해가지고 권한듯이 남들보다 조금 그렇게 위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 뿌듯하고 행복하세요? 아니면 내가 조금은 성공한 것도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섬김을 통해서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고 다른 누군가가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 교회 다니지 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면 그것이 더 여러분들 뿌듯하고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러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피하고 싶고 악으로 욕으로 갖고 싶은 대상이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무엇으로 갖든 세상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믿으셨고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에 충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마지막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 그 자리마저도 안전지대와는 전혀 거리가 먼 것 같은 고통의 자리였지만 그 자리로 나아감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부르시는 이유임을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 끝까지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는 이 온 우주 만물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안전지대로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 예수님 주셨던 그 죽음의 자리를 바꿔 놔주신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렇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 그리고 세상을 향해 정말 기존의 안전지대와는 더먼 곳으로 우리를 이렇게 밀어붙이신 것 같아요. 저기서도 안전지대를 찾을 수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의 삶은 그만큼 위험해 보이고 감당이 되기 힘든 수준의 삶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내 삶의 영역을 선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확정시켜 가는 건데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주님의 그 눈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길을 우리를 향해 기울이신다라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12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그러므로라고 번역되어 두면서 시작하죠. 근데 헬라 원문에는요 헬라 단어는 가르라고 표현합니다. 이 가르는요 한말로 표현하면 그러므로라고 표현합니다. 왜냐면이라고 번역해요. 영어로 보시면 아시겠죠? for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다시 말해, 그런 걸로 번역하면, 일단 뒤에 나오는 얘기가 결론이죠.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어떻게 보면 반대라는 거예요. 이러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대로, 공동체 안에서 그 다섯 가지의 모습처럼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10절 이후의 말씀은요, 10편 34편을 인용한 말씀. 그러니까 그게 더 논리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12절만 살펴보면 왜냐하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악인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사랑과 겸손으로 화평을 구하며 선을 향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 말씀들을 잘못 제가 받아들인 것 같은데 제가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의 눈, 주의 귀는 의인들의 앞서 말한 선을 행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에 그렇게 향하시고 그들의 강구에 기울이시는데 주의 얼굴, 다시 말해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바르게 심판하시기 위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은 바로 악행하는 자들 가운데 머문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사랑과 겸손으로 화평을 구하면서 선을 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공동체도 세상도 그 자체로는 완전한 안전지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내는 진정한 안전지대는 주님의 눈이 과연 어디에 향하고 계실까? 주의 귀가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계실까? 바로 그곳이 진정한 안전지대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그런 뜻하게 만들어놨다고 해서 야 여기가 완전한 안전지대야 여기에 머물면 돼 라고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표현하는 나의 어떤 마음 가져다주는 그곳이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도, 공동체 밖도 우리로 하여금 안전지대를 찾도록 만드신 영역일 뿐 우리의 진짜 안전지대는 하나님의 눈이 향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가 기울여지고 있는 바로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곳이 어디냐? 아까 말씀드린 8절과 9절의 말씀. 서로가 어떻게든 이해가려고 노력하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축복하는 그 삶의 자리 바로 거기에 주님의 눈이 향하고 있고 주님의 귀가 열려 있다는 바로 거기가 너희의 안전지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격축이 전투기 격추 되는 어떤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전투에서 이렇게 살아 돌아온 전투기들의 탄환이 어디에 박혀 있는가를 연구했다. 그것을 분석하면 아 거기를 공항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그 분석해보니까 날개에 많이 맞았고요. 그리고 몸통에도 맞았고요. 그 다음에 꼬리 이렇게 순으로 총알이 많이 박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 부분에 방탄 어떤 성능을 보강하는 계획을 세웠답니다.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이 연구에 참여한 한 풍계학자가 이 탄은 이 적은 조정석과 엔진을 오히려 보강해야 된다. 라는 저는 다른 주장을 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 종류의 전투기가 적의 공격을 받고 돌아왔고 좀 더 나은 전투로 보강할 수 있는 자료가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아, 뭐, 날개 많이 박혔고 몸통이 그다음 꼬이고 여기를 보강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한 자료를 미스한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들은 보강이 가능하다고 확신한 거죠.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조종석과 엔진 부분에 공격을 받은 전투. 그 전투기들은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 조종석과 엔진 부분에 공격을 받은 전투기는 치명상을 입었고 아예 돌아올 수조차 없었다는 것. 바로 거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돌아왔다는 것은 어찌됐든 어느 정도는 살아남았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돌아오지 못한 전투기들
거기에 맞았기에 조종석에 맞고 그리고 엔진에 맞았기에 그 전투기는 돌아오지조차 못하는 그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바로 거기가 더 중요하고 거기가 보강되어져야 될 부분임을 그들은 놓친 채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말았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함께 생각을 해서 영적 안전지대를 넓혀가는 은혜로운 삶을 위해 우리 역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전부라고 느끼고 그것으로 문제 해결을 찾아가는 모습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안전지대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들으시는 주님의 시선, 주님의 귀 기울이심 바로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서로 이해하고 힘쓰고 이해하고 힘쓰고 그래서 화평을 이루어가고 조금 더 온유함으로 인내함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따스한 눈길 주님의 그 따뜻한 그 기기울이신 그 관심 속에 우리를 비로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화평이 완전치 못하고 우리의 선한 행실 역시 완전치 못하지만 그런 우리의 애씀과 목표가 바로 주님의 시선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 주님의 기기우심 거기와 맞닿게 된다면 바로 거기가 가장 안전한 자리 이제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게 되는 자리가 되는 확인케 제가 이로써 화평과 선함을 능력에 열매맺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 공동체의 자리에 그리고 우리 모두 삶의 자리에 다시 파송하십니다. 힘겨운 흩어진 나그네의 삶이기에 우리 또다시 힘겨운 한 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안전지대를 찾으십시오. 다른 눈에 보이는 어떤 안전지대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대우시는 바로 그 삶의 자리 애써 서로를 이해하고 귀한 선한 삶의 열매를 맺어내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 만들어주시는 안전지대를 다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